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선물, 정철호. 당신이 가신다기에 마음만 뒤숭숭합니다. 허둥지둥 뒤적거려 보지만 무엇을 드려야 할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다고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끝내 당신의 손만 잡다가 그만 눈물만 드렸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인생은 소풍 같습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여행이지요. 어렸을 때 죽음이라는 단어는 금지어에 가까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그러한 두려움도 시간에 희석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죽음이 두렵지만 그래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기에 사람이기에 이름 석자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세월에 희망도 욕심도 사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다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금수저이든 은수저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내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없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픔보다는 어쩌면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저 시간만 축내기 한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망각의 강을 건널 때 무슨 선물을 해야 할까요? 남길 것이 하나도 없어서 좋다는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마지막 선물, 정초로. 당신이 가신다기에 마음만 뒤숭숭합니다. 허둥지둥 뒤적거려 보지만 무엇을 드려야 할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받겠다고 하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끝내 당신의 손만 잡다가 그만 눈물만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선물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